안녕하세요. 하와이 시아TV 이웃님들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생명력이 왕성한 봄철을 맞이하여 입꼬지 100% 성공 비법에 대하여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들은 이제 입꼬지 달인이 되실 거라고 자신합니다. 다육이의 번식 방법 중 하나가 엽삽이라고 말하는 입꼬지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다육식물은 입꼬지 방식으로 번식이 가능합니다. 다육식물 입꼬지에 대하여 다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가라면 서운할 정도로 유명한 다육식물 전문농원에서 제가 직접 비법을 전수받고 도전해본 결과 성공률이 아주 높아서 이웃님들께 입꼬지 100% 성공 비법을 공유해드립니다. 입꼬지를 100% 성공하기 위해서 6연만 꼭 기억해주세요. 1. 봄과 가을의 성공률이 높습니다. 입꼬지는 사계절 모두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의 경험상 봄과 가을에 입꼬지를 했을 때 성공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봄과 가을의 자구들이 빠글빠글 더 많이 올라왔습니다. 여름과 겨울은 다육이가 성장을 멈추고 휴면을 하는 시기여서 여름과 겨울에는 입꼬지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여름과 겨울에도 다육이가 무르거나 병충해로 식물에 이상이 발생했을 때에는 계절에 상관없이 입꼬지를 시도해서 유전자를 보존해야 한답니다. 성공률이 낮지만 그래도 여러 장 시도하면 성공 가능합니다. 2. 생장점이 다치지 않게 잎을 떼어냅니다. 입꼬지를 하기 위해 모조에서 잎을 떼어낼 때에는 생장점이 다치지 않게 떼어내야 잎에서 새로운 얼굴, 즉 자구가 자라나옵니다. 잎을 뗄 때 잎을 잡아당기지 말고 좌우로 살살 흔들어주면서 떼어주세요. 물을 주고 2-3일 내로 바로 잎을 떼면 잎이 찢어지기 쉬워요. 경험상 물을 준 후 일주일 정도 지난 다음에 떼는 것이 잎에서 똑소리가 나면서 생장점이 상하지 않고 잘 떼어집니다. 물을 너무 쫄쫄 굶겨서 시들은 잎을 떼면 좋지 않아요. 통통하고 싱싱한 잎에서 자구들이 잘 나오거든요. 3. 잎에서 뿌리나 자구가 나오기를 기다립니다. 잎을 떼어내고 당일에 바로 성급하게 잎을 흙에 묻는 이웃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무르는 잎이 많이 발생합니다. 잎을 떼서 바구니에 담아놓고 차분한 마음으로 기다리세요. 20일에서 한 달 가량 지나면 잎에서 뿌리나 자구가 자라나옵니다. 이때 상토를 담은 삽목상자에 잎을 꽂아줍니다. 그러면 성공률이 100% 아니 200%랍니다. 4. 관찰해 가면서 물을 줍니다.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자신의 환경에 맞게 흙마름을 관찰해 가면서 물을 줍니다. 물을 줄 때 발근제와 활력제를 물에 타서 뿌려주면 자구의 성장 속도가 빨라집니다. 매일매일 지켜보면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한 달 간격으로 사진을 찍으면서 비교하면서 관찰해보세요. 분명히 자구들이 자라나는 속도가 눈에 보인답니다. 입꼬지는 요즘 시도하면 결과가 아주 좋아요. 망설이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보세요. 꼬물꼬물 올라오는 귀여운 자구들을 보고 있으면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고 기분까지 좋아지실 거예요.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늘 즐겁고 행복한 날 되시고 건강하세요.